14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왔어. 2점짜리 배점인데 사실 체감 난이도는 2점이 아니고 3점이지. 일단 쌤이 14번 문제 해설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있어. 왜냐하면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 상태일 것 같거든. 첫 번째,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을 완전히 체화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수업은 들었는데 나 많이 까먹었어. 백지 상태야.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대충 찍고 그냥 그런 상황이야 나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쌤이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철철 개념의 킬러 로직 다인자 유전 파트를 체화한 친구를 위해 풀이를 준비해 봤고, 이 풀이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좀 다인자 공부를 아직은 덜한 친구들 위해 백지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다인자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이냐라는 걸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의 내용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풀이를 한 번 더 보이도록 할게.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나는 킬로로직을 체화했어. 그걸 전제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14번 문제는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며, 첫 번째 점,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 색채 있는 세 쌍의 대립전자 ABDS 결정이 되며 A와 B는 7번 염색체에 있다. 즉 AB가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2연관 1독립이야.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자손의 유전자형에서 AB 쪽을 이렇게 잡아야겠지. 연관 형태로. 라지 A, 라지 B가 함께 있는 연관과 라지 A, 스몰 B 연관. 이런 식으로. 2연관 1독립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표현형은 유전장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 대립전자의 수가 다르면 편향이 다르다. 전형적인 다인자 유전에 대한 얘기인 거지.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유전자형 계산법은 단일인자 차이가 없지만 다인자의 독특한 계산이 있지. 바로 표현형 계산이야.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대문자 수에 의해서 편향이 결정되니 유전자형에서 대문자의 개수 또는 생식세포가 갖고 있는 대문자의 수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기해서 표현형 또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점은 칠판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구조를 잘 봐. 표현형이 서로 같은 PQ, 부모 PQ가 표현형이 서로 같아. 그럼 부모 PQ는 갖고 있는 대문자의 개수가 같은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형은 최대 5가지라고 얘기를 해줬고 자손 중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8분의 3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킬로로직이 체화되어 있다는 전제에 먼저 풀이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출제자들은 부모를 추적하라고 할 때 자손에 대한 정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표현형이 몇 가지더라 또는 자손에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더라 또는 자손 중에 특정 유전자형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런 유전자형의 확률이 얼마더라 이런 걸 많이 그동안 기출에서 해왔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잘 봐. 다인자 유전은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와 자손에서 나오는 어떤 확률을 이용해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자손의 표현형 B값을 판단할 수가 있어. 자손의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왔다면 B값은 1:1로 나오고 자손의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왔다면 B값은 1:2:1이며 자손의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왔다면 B값은 모두 1이거나 또는 1, 3, 3, 1이거나 자손의 표현형이 다섯 가지가 나왔다면 1, 2, 2, 1이거나 또는 1, 4, 6, 4, 1이었던 거지. 이것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인자 유전에서는 생식세포의 B의 분포든 자손의 표현형의 B의 분포든 좌우 대칭,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른다가 핵심이었지. 그래서
표현형 가짓수에 따른 B값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읽고 바로 여기로 오면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자손 표현형 다섯 가지에 대한 B값이 1, 2, 2, 2, 1 또는 1, 4, 6, 4, 1인 거지. 거기에다가 자손 중에 표현형의 확률이 8분의 3인 게 나왔다고 했지. 근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표현형의 확률이 8분의 1 아니면 4분의 1이거든. 8분의 3이 안 나오지. 그럼 이걸 이제 제끼고 이걸로 가는 거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B값의 합이 16이니까 자손의 특정 표현형의 확률이 8분의 3 아니면 4분의 1 아니면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16분의 6, 8분의 3이 딱 요건 거야. 그래서 이것을 출제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설명을 들을 때 일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 거 같냐면 이거 그냥 찍어서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찍어서 푸는 게 아니야. 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건 정석 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직관적 풀이는 우리가 8월 9월 10월에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지. 표현형 다섯 가지가 나왔을 때 자손의 표현형의 B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킬러로직에서 모든 경우수를 다 따져봤잖니. 이렇게 해서 1, 4, 6, 4, 1이란 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학생 입장이라면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완벽한 풀이를 강사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도달하더라도 뭘 시도해 볼 수 있냐면 16분의 6, 즉 8분의 3, 16분의 4, 4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여기서는 확률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선제 보면 16분의 1이 안 나오잖아. 지금 선제 보면 4분의 1과 8분의 3이 나오거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지. 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유전장을 갖고 있는 개체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거든. 얘는 지금 뭐냐? 표현형이 3이잖아. 대문자가 3개니까. 표현형이 3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가 바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미 조건에서 8분의 3이 나왔기 때문에 둘 중에 골라야 되긴 하겠지만 이미 언급된 확률이 정답일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4분의 1을 결정하는 게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워낙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강사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쌤이 여기까지 도달한 걸로 이제 부모를 한번 잡아가면서 풀이를 완성해 볼게. 지금 여기서 자손 중에 이러한 유전자를 갖는 자손이 있다고 했지. 자손이 유전자를 주는 이유는 부모의 힌트를 주는 거거든. 자손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부모 가까우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은 라지 B를 갖고 있는 거야. 다른 한 명은 라지 스몰 B를 갖고 있고. 근데 이 자손은 라지 D, 라지 D니까 부모 모두 라지 D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PQ를 랜덤하게 생각을 해주고 부모 중 한 명은 라지 A, B를 갖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라지 D를 갖고 있다. 아, 라지 D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라지 A, 스몰 B를 갖고 있고 그래도 라지 D 있고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표현형을 계산하는 거라 이걸 대문자 수로 바꿔버릴 거야. 대문자 확인하시고 2, 1 대문자 한 개 한 개 있지? 1, 1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사이에서 자손의 표현형이 다섯 가지가 나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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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근데 그 다섯 가지가 이렇게 정균포수로 좌우대칭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B값은 우리가 예측을 했지? 1, 4, 6, 4, 1이라는 걸. 근데 1, 4, 6, 4,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럼 부모가 어떤 생식세포를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냐? 이걸 이제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1, 4, 6, 4, 1로 표현형이 다섯 가지가 나올 때 우리가 과거에 킬로로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1, 4, 6, 4, 1이 나오려면 부모 각각 생식세포가 세 가지씩 나와야 한다. 근데 생식세포가 세 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숫자를 끼워 맞춰야 되느냐? 일단 각각의 염색체에서 좌우의 숫자가 달라야 돼. 그럼 밑에 1 유전자 자리부터 해볼까? 1과 숫자가 다르려면 여기는 0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이 1 유전자 자리니까 0 아니면 1이 되니까. 그리고
두 염색체를 모두 합쳐서 생세포를 구할 때 세 가지가 나오려면 좌우의 수 차이가 똑같아야 되지. 1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1 차이가 나야 돼. 그럼 요 자리에는 2연관 자리니까 0, 1, 2가 들어갈 수 있는데 1 차이가 나려면 이건 1밖에 안 되겠지. 요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최소값끼리 더하면 생식의 최소값이 나오지. 최대값끼리 더하면 생식의 최대값이 나오지. 그리고 크로스로 각각 한 번씩 더할 때 좌우의 수 차이가 똑같으면 크로스로 각각 구한 그 두 개가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가운데 값 1 더하기 1, 2 더하기 0에서 2가 바로 1대 2대 1로 딱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 두 쌍을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상황인데 지금 이때 생식 세포가 세 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좌우의 숫자가 일단 달라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수 차이가 똑같아야 된다. 이 생식이 만들어진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추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생식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조건이 바로 뭐냐면 부모 PQ는 표현형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P는 지금 대문자가 몇 개야? 네 개지. 그럼 Q도 대문자가 네 개란 얘기지. 그리고 Q 또한 생식을 세 가지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생식을 세 가지를 만들어내려면 좌우의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1, 2전 자리부터 1이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4개 되니까 이미 2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얼마를 채워야 돼? 대문자 2개를 채워야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야. 써놓고 봤더니 어때? P와 Q가 똑같게 생겼지. 좌우의 숫자는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부모들 다 2, 1에 1빵이더라. 그리고 여기서 각각 생식을 만들어 오면 최소, 최대, 크로스 1대, 2대, 1이고 여기서도 최소, 최대, 크로스를 해보면 2, 1대, 2대, 1이더라. 그러면 이런 생식세포들의 무작위적인 수정에서 자손이 만들어지는데 자손을 만들 때도 최소값끼리 수정을 시키면 2부터 최대값끼리 수정을 시키면 6까지 쭉 봤을 때 3, 4, 5, 6으로 사이에 빠지는 게 없이 이렇게 해서 표현형이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B값이 1, 4, 6, 4, 1이었던 거지. 그래서 자손의 확률은 16분의 1 또는 16분의 4 또는 16분의 6 세 종류의 확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실제 그냥 확인 차원에서 보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의 확률이 왜 8분의 3이었냐? 요거니까 4. 4의 확률이니까 8분의 3이 나왔던 거지. 그리고 본 질문은 얘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니까 표현형 3의 확률이니까 바로 요 놈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16분의 4, 즉 4분의 1이더라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이 풀이를 들었을 때 내가 고3 학생이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왜냐면 철철개념 킬로로직에서 다인자 유전을 정리했다 하지만 처음 들을 때 그게 체화가 됐겠냐고. 그리고 그때 개념 강의 듣고 지금 6평에서 다인자를 진짜 의미 있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 까먹은 게 너무 많아. 아직 체화가 안 됐어. 그럼 이 풀이로는 납득이 안 갈 거라는 거야. 이걸 내가 수험생으로서 시험장 가서 다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빚값을 순간적으로 팍 떠올리고 아 그래서 이건 이거겠구나. 물 흐르듯 어떻게 풀겠냐고. 그래서 잠시 쌤이 칠판을 정리하고 이제 백지 상태에서 내가 학생이라면, 쌤이 학생이라면 앞으로 아, 이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철철개념 킬로로직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쭉 원리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잠깐 칠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백지 상태, 나 많이 까먹었어. 나 좀 이해시켜줘. 라고 하는 친구들에서 쌤이 노력을 해볼게. 일단 먼저 우리가 다인자 유전을 공부할 때 모든 유전이 그렇지만 첫 번째 문제 풀이의 필수적인 이론을 알아야 돼. 형질 기억에 한 쌍의 대립전자가 관여합니다. 단일인자 유전. 형질 기억에 세 쌍의 대립전자가 관여하고 개체 유전장에서 대문자 대립전자 소유의 표현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인자 유전. 이제 문제 읽을 때 이게 다인자라는 걸 판단했어.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생식세포의 분포든 표현형의 분포든
그것이 좌우 대칭, 정규 곡선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문제풀이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간단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유전자형 계산이야 단일인자나 다인자나 유전자를 확인하고 그냥 계산하는 거지만 표현형 계산은 다인자가 좀 독특한 방식을 쓴다고. 오직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대립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 수 표기법을 익혀야 돼. 표현형 계산하는데 굳이 유전자 기호를 다쓸 필요가 없는데 유전자 기호를 쓰는 건좀 과한 풀이라는 거지. 그게 잘못된 풀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서 표기를 한다는 거지. 표현형 계산할 때. 그 대문자 수의 표기를 뭐에? 생식세포에.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가 몇 개냐. 이런 데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손의 표현형을 표시할 때도 대문자 수로 표기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먼저 생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설명을 해볼게. 어떤 개체가 라제이스몰의 이형 접합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걸 염색체에 표기해보면 상동 염색체 한 쌍에 라제이 스몰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염색체 한 쌍을 짝대기 하나로 표시했었고 왼쪽에 라제 있고 오른쪽에 스몰에 있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선 표현형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유전자 기호를 다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왼쪽에 대문자 유전자가 한개 있고 오른쪽엔 대문자가 없으니 빵이다. 그리고 염색체 한 쌍을 의미한 선을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생식세포를 한번 구해볼게. 염색체 한 쌍에서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생식세포는 핵상의 N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를 모두 가질 수는 없지. 상동 염색체 중 하나를 갖는 거지. 따라서 그 위에 있는 대립전자를 모두 가질 수는 없고 대립전자 중한 가지를 갖는 거라고. 그래서 생식세포라면 라지에를 갖는 생식과 또는 스몰에를 갖는 생식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두 가지는 1대1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표현형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1방으로 바꿀 거고 그러면 이 염색체 한 쌍에서 만들어진 생식은 어떤 생식이 만들어지냐? 숫자로 표기하는 거야. 0 그리고 1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 1대1이다라는 거야. 표기법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염색체 한 쌍, 두 쌍, 세쌍 늘려가면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생식세포가 몇 가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염색체 한 쌍에서 좌우의 숫자가 다르면 당연히 여기선 생식이 0, 1두 가지가 나와. 그리고 B는 1대1인 거지. 염색체 두 쌍을 늘려볼게. 1방, 1방이야. 염색체의 두 쌍을 합쳐서 최종적인 생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최소값끼리 더하면 생식은 0부터, 최대값끼리 더하면 생식은 2까지. 크로스로 한 번, 두번 있는데 여기에서 좌우의 숫자가 1, 좌우의 수 차이가 1,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좌우 수 차이가 1로 똑같기 때문에 크로스로 더했을 때 똑같은 값이 두번 나오게 돼서 1대 2대 1인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걸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뭐 이런 정보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생식이 세 종류가 나오려면, 세 가지가 나오려면 일단 좌우의 숫자가 달라야 되는구나. 왜? 좌우의 숫자가 만약에 똑같게 되면 여기서는 생식의 종류가 여기서는 나오는 숫자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1. 그럼 여기는 0, 1두 가지니까 한 가지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랬을 때두 가지밖에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염색체 두 쌍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가정했을 때 생식이 세 가지가 나오려면 좌우의 숫자가 달라야 돼. 좌우의 숫자가 달라야 돼. 이걸 기본 원리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 가지가 나오려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좌우 수 차이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크로스로 값을 더했을 때 이렇게 더하고 또는 이렇게 더했을 때그 값이 똑같아서 가운데가 한번 나오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된다는 거지. 왜? 최소값끼리 더하면 어차피 그거는 한 가지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은. 최대값끼리 더했을 때그 생식의 최대값도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생식이 세 가지가 될 거냐 네 가지가 될 거냐라는 것은 크로스로 두번 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똑같으면
가운데 값이 한번 나와서 세 가지가 되는데 그 크로스로 더한 값이 서로 달라져 버리면 가운데 최소 최대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게두 개가 돼서 네 가지가 돼 버릴 거라는 거야. 그 원리를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요번에는 셋상으로 늘려 볼게. 최소값끼리 더하면 여기서는 빵부터 최대값끼리 더하면 3까지 만들어지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1과 2가 만들어진다는 건 크로스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B값을 생식세포의 B값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식세포가 두 가지가 나오면 1대1이라는 거, 생식세포가 세 가지가 나오면 1대2대1이 나온다는 건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생식세포가 네 가지가 나오면 B값이 어떻게 될 거냐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 고민의 시작을 쉬운 것에서부터 이미 해봐야 된다는 거지. 염색체가 한 쌍이면 왜 생식세포의 종류가 두 가지 나오면 1대1이냐? 좌우의 숫자가 다르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염색체 한 쌍에서는 1대1인 거야. 그래서 1대1이 그때 되는 거지. 그럼 염색체가 두 쌍이면 어떻게 해서 생식의 비가 1대1이 나오는 거냐? 염색체 한 쌍에서 1대1이지. 여기서도 1대1이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염색체에서 생식의 확률은 2분의 1일 거 아니야. 여기서 두 번째 이 염색체 한 쌍에서도 생세포 만들 확률 2분의 1이지. 그럼 이 염색체 두 개를 다 합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이니까 4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특정 생식의 확률에 비해 4분의. 그래서 결국은 염색체 한 쌍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확률의 분모는 2가 되니까 2를 나눠준 거고, 염색체 두 쌍을 모두 합쳤을 때 생식이 만들어질 땐 생식세포의 확률의 분모는 2 곱하기 2니까 4분의 얼마고, 4분의 얼마에서 이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양극 값은 언제나 1이거든. 기준이니까. 4에서 2 빼면 2가 남아서 2. 근데 맨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일부 친구들은 이런 반응을 볼 거야. 아, 세 가지면 당연히 1대 1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걸 네 가지에서도 다섯 가지에서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네 가지에서부터는 잘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쉬운 거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네 가지에서 생식세포의 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 염색체가 하나, 둘, 세 쌍이니까 염색체 세 쌍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확률의 분모는 8분의 얼마가 되겠지. 8이라고. 그래서 8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양 끝은 무조건 1이었잖아. 정규 분포 옥선. 생식이 지금 4가지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그럼 8에서 2를 빼면 얼마 남아? 6이 남지. 그 6을 똑같이 좌우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3, 3이지. 그래서 염색체 세 쌍에서 생식 네 가지가 나오면 그 비는 1, 3, 3, 1이라는 거야. 정리해볼게. 두 가지가 나오면 1대 1, 세 가지가 나오면 비는 1대 2대 1, 그리고 네 가지가 나오면 그 비는 1, 3, 3, 1이지. 그런데 생식 세포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올 때 언제나 1, 3, 3, 1이었냐? 그건 아니었어. 예를 들어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2빵, 1빵인 경우를 해볼게. 요 경우에 생식이 만들어질 때 최소 빵부터 최대 3까지. 그리고 얘는 좌우의 수차이가 1인데 얘는 2지. 그러니까 크로스로 각각 구한 값이 똑같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생식은 최대 4가지가 나오겠지. 1과 2가. 이때 염색체 두 쌍이니까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확률의 분모는 얼마야? 4겠지. 4분의. 양끝은 언제나 1이지. 그럼 남은 게 2잖아. 그럼 2를 똑같이 나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생식세포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올 때 그 비는 모두 1이거나 아니면 1, 3, 3, 1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 내가 철저개념 킬러로직에서도 뭘 강조했었냐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요걸 강조했었어. 부모는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건 맨날 문제에서 바뀌니까. 그리고 생식세포가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맨날 생식이 0, 1만 나오겠냐고. 이런 건 맨날 바뀌는 거야. 생식세포가 세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맨날 생식이 0, 1, 2만 나오겠냐고. 이런 거는 부모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야. 생식이
네 가지가 낫다고 해서 맨날 생식의 종류가 0, 1, 2, 3 이렇게 나오겠냐고. 이건 부모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요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일반화 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풀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정리는 뭐냐? 생식세포의 가짓수에 따른 B값은 언제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B값은 우리가 문제풀에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유지. 그래서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 생식이 두 가지가 나오면 1:1이야. 세 가지가 나오면 1:1이고 네 가지가 나오면 모두 1이거나 아니면 1:3:3:1. 이거는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체화해두면 문제풀이에 써먹을 수 있다. 지금 첫 번째 설명한 건 생식세포의 가짓수와 그 가짓수에 따른 B값을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먼저 해드린 거야. 이번에는 이제 자손의 표현형에 대한 얘기. 이건 간단해. 생세포 만들어 전략은 똑같기 때문에. 자손의 표현형 가짓수 n 그에 따른 b값. 나중에 이거 지금 다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만약에 철철 개념을 들었다면 또는 자분기를 듣고 있다면 거기에 킬로로직 파트가 있어. 거기에 테이블로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너희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을 잘 구분하라고. 자손의 표현형 가짓수. 만약에 교배 결과 자손의 표현형이 두 가지였다면, 세 가지였다면, 네 가지였다면, 다섯 가지였다면. 이 문제는 이제 다섯 가지가 나왔으니까 다섯 가지만 하자고. 너무 길어져도 여러분들 좀 힘드니까. 두 가지가 나왔다면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1:1이야. 자손의 표현형이 세 가지면 비는 1:1이고 네 가지면 모두 1이거나 아니면 1:3:3:1이라고 좌우되지. 그 다음 다섯 가지인 경우에는 1:2:2:2:1이 나오거나 또는 1:4:6:4:1이 나와. 일단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납득할 것 같냐면 네 가지까지는 방금 전에 생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배우면서 이 B값이 정리가 됐을 거야. 이 문제에 직결된 이 다섯 가지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킬로로직 표정리해 보면 이 B값이 다 정리가 됐거든. 대신에 이 B값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해야지 이 B값에 대응하는 자손의 표현형의 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다고.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쌤 이 경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없어. 자손의 표현형이 다섯 가지가 나올 때 그 다섯 가지에 대응하는 B값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따진다고 했을 때 이것만 해준 거야. 그럼 이게 각각 어떻게 나왔었냐면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 부모는 맨날 바뀌니까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어느 한 부모는 이렇게 생겼어.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여기서 생식을 만들어 볼게. 생식이 네 가지, 염색체 두 쌍, 4분의 얼마.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1밖에 안 나오니까 0, 1. 여기서 두 가지가 결정이 되지. 그래서 1을 각각 더해주면 생식은 1, 2, 두 가지. 1:1. 이 생식에 의해 생식들의 수정이에요. 자손이 만들어져. 최소깎기를 수정시키면 1부터 최대깎기를 수정시키면 5까지. 3, 4, 5.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다섯 가지가 나오지. 지금 4, 2, 8이니까 자손의 표현형의 확률의 분모는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양끝은 1이지. 그리고 홀수 가짓수니까 가운데 3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될 거라고. 그래서 방법은 3을 구하고 8에서 그 값을 뺀 다음 나누기 2하면 각각 이거 이거 될 거고 또는 좌우대칭이니까 2, 4 중 하나를 구해. 그럼 얘랑 얘랑 같을 거고 전체에서 이거 이거 빼면 남을 거고 어떻게 하든 간에. 2를 한번 해볼게. 수정 결과 자손의 표현형 2, 대문자를 두 개 간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는 0과 2가 수정되고 1과 1이 수정되면 되는 거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근데 이게 B값이 다 1이라 경우의 수가 두 가지면 B값이 2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2면 얘가 2고 8에서 6을 빼면 2가 남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 1, 2, 3, 4, 5에 대응하는 게 1대 2대 1이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는 맨날 바뀌어. 출제자가 변형을 한다고. 그리고 생식세포가 4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맨날 0, 1, 2, 3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생세포가 4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세포가 2가지가 나왔다. 맨날 1, 2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숫자는 맨날 바뀌어. 하지만 생세포가 2가지가 나왔다. 그리고 교배결과 자손의 폐현량이 1부터 5까지 나온다. 이것도 맨날 문제에서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바로 뭐야? 자손의 폐현량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비가 1, 2, 2, 2, 1이 나오는 경우는 부모가 한 명은 생식을 4가지, 한 명은 생식을 2가지로 만들 때 그때 이런 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현실 가능한 풀이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버거울 수 있지. 이번에는 1, 4, 6, 4, 1이 나오는 경우를 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 4, 6, 4, 1.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은 철철이 그냥 킬로로 얘기해서 1빵, 1빵 쉬운 걸로 한번 해봤었어. 여기서 생식은 0, 1, 2. 마찬가지로 수정 결과 자손은 0부터 4까지. 자손의 폐현량이 5가지가 나오지. 4, 4, 16. 양 끝은 1. 1, 3 중 하나를 구할게. 1. 0 더하기 1 수정되면 1이 되지. 1, 2는 2. 1과 0이 수정돼도 1이 되지. 2, 1은 2. 그래서 얘가 4. 좌우대칭 4. 16에서 10을 빼면 6. 1, 4, 6, 4, 1.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맨날 바뀐다. 자손의 폐현량이 5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언제나 0에서 4부터 나오는 건 아니다. 대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자손의 폐현량이 5가지가 나왔어. 근데 그 비가 1, 4, 6, 4, 1이 나와야 돼. 그럴 때 부모 두 명은 각각 생식이 3가지씩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부모가 생식세포를 3가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좌우의 숫자가 다르고 좌우의 수차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최소값끼리 더했을 때 최소값 하나, 한 가지, 최대값끼리 더했을 때 최대값 한 가지, 그리고 크로스로 더했을 때 크로스 두 번이 똑같아져서 중복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칠판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요 한 문제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끔 이제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 거고, 다인자를 공부한 지 고3 현역들은 너무 오래돼서 환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쌤이 정리를 할 때 자손의 표현형 5가지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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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한 건데,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사례가 있거든. 근데 그건 나중에 로직 엔제에서 총정리를 할때 하자. 이게 어쨌든 해설 강의니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다시 이 문제에 주목을 하여, 이 문제에서 가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 표현형이 같은 PQ라고 했지. 그리고 표현형이 5가지라고 했지. 그래서 방금 전까지의 과정이 만약에 숙지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환기해보면, 자손의 표현형이 최대 5가지면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이거라는 거야. 또는 1, 4, 6, 4, 1이라는 거지. 근데 자손에서 부모와 같은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기 때문에 이 비에서는 8분의 3이 안 나오지. 8분의 1 아니면 8분의 2니까. 그래서 8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16분의 6, 요 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당첨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것으로 방향을 잡히면 자손의 표현형의 확률은 16분의 1, 4분의 1, 8분의 3이라고. 근데 선지에서 16분의 1은 없으니까 4분의 1 아니면 8분의 3인 거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면 4분의 1과 8분의 3 중에서 선택을 하시되 이미 문제 조건의 8분의 3이 나왔으니 학생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4분의 1이라는 거지. 근데 시간적 여력이 좀 더 된다면 풀이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일단 1, 4, 6, 4, 1로 방향을 잡고 이거는 찍어서 한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풀이가 전화 보여줬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석적인 거야 이건. 그러면 부모 P, Q를 임의로 잡고 A, B가 연관된 건데 자손이 갖고 있는 라지 A, B 연관과 라지 A, 스몰 B 연관을 부모 각각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라지 D를 부모는 모두 갖고 있으니까 라지 D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자손에서 표현형 다섯 가지의 1, 4, 6, 4, 1이 나오려면 부모는 각각 생식세포를 세 가지씩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표현형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환산을 하는 거야. 숫자로 변환을 하는 거지. 그럼 생식세포를 세 가지를 만들려면 각 염색체에서 수가 좌우가 달라야 되니까 1과 다르게 하려면 여기를 0으로 넣어야 될 거고 세 가지가 나오려면 1차이면 여기도 1차가 나니까 이걸 1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 중 하나의 표현형이 4라는 걸 알았으니 이쪽도 4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생식을 만들어 보고자 할 때 1, 2, 3이 만들어지고 1대 2대 1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생식이 세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1 유전자리는 숫자를 다르게 하는 방법은 1빵밖에 없지. 근데 표현형이 4가 되니 2가 있으니 여기다가 대문자 두 개를 채워서 해주는 거야. 채워놓고 보니까 PQ가 똑같이 생겼지. 그리고 이것을 수정을 하였을 때 결국 자손의 표현형은 2, 3, 4, 5, 6 해서 표현형이 다섯 가지가 나오고 그 빗값은 결국 1, 4, 6, 4, 1이 되었던 거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의 확률은 표현형 4니까 바로 16분의 6으로 8분의 3이 나왔던 거고 본 질문은 이러한 유전자를 갖는 이 개체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이 태어난 확률 얘는 대문자 3개니까 표현형 3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으로 16분의 4, 4분의 1이 되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일단 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 선이라고 일단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철저개념의 킬로로직과 그리고 앞으로 자분기나 또는 로직엔지 사는 부분들을 숙지해서 현실성 있다 판단되는 부분까지를 본인이 받아들여. 그리고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다양한 풀이를 고민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양한 쌤들의 해설 강의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풀이를 잘 선별하시기 바래요. 관점에 따라 풀이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